저는 이제 편의점에서 비타 레몬 샀고 좀 맛있어 보이는 아이스크림 샀습니다. 어떨지 한번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. 메론 바에서 코카콜라 젤 모티랑 두개가지 메론빵은 모티서 처음으로 일본에 왔을 때 가장 먹어보고 싶었던 빵이어서 구매를 해서 먹었었는데 혹시 맛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. 근데 딱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더위 분들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온 김에 메론빵을 사게 되고요. 두 번째로 이 코카콜라 젤리는 가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콘서트를 하거나 팬미팅을 할 때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먹으라고 정말 맛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계속 구매를 하게 됐어요. 쓰게! 네, 거의 3년 만에 일본에 와서 편의점을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요. 네, 제가 고른 거는 진짜 아이스크림. 제가 원래는 피노를 진짜 먹고 싶었었는데 없어갖고 이 친구를 샀고요. 이 친구도 맛있어요. 먹어봤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운동할 때 티를 깜빡하고 안 갖고 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운동할 때 티랑 아이스크림 두 개 사왔습니다. 저는요, 원래 이거 밀크 초콜릿 빵을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솔티 바닐라를 골라봤고요. 이거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일본 메론빵이 그렇게 맛있대요. 그래서 메론빵 두 가지 골랐습니다. 저는 자주 먹었던 아이스크림인데 복숭아랑 포도가 있는데 포도가 더 맛있더라고요. 이거 너무 군것질을 이제 줄여보려고 노력 중이라 과자는 안 샀고 그래도 조금 이제 괜찮은? 너무 달지도 않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랑 또 원래 마론 푸딩을 사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Charizard 일본어로 뭔가요? 리사동 친구를 샀습니다. 뭔가 집에 있는 모티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모티 선물. 저는 정말 일본 편의점 너무 가고 싶었었는데 와서 그런 거는 저 일본 편의점의 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했어요. 가리가리라는 아이스크림인데 정말 시원하고 되게 왜 따라해? 이게 제일 맛있어. 네. 이거랑 그다음에 이 초콜릿 과자인데 이게 이름이 저는 복숭아랑 포도가 있는데 바로 그것도가 너무가 펭지반 스키나 카시레스 노력 중이라 한국에서도 정말 많이 먹고 그래도 진짜 괜찮아요? 너무 거짓말 일본 노래랑 천연제 과자 때 항상 있는 그런 과자인데 저거 싶었습니다. 차이잘 일본어로 저는 이제 일본 올 때마다 먹는 소다 아이스크림 가리가리 소다 너무 맛있고 시원해서 너무 좋고 이거는 이제 푸딩 저는 푸딩이 너무 좋아해서 이제 이 달콤한 이 조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호텔 가서 맛있게 네 저는 3년 만에 일본에 왔는데 이렇게 두 개를 골랐어요. 하나는 슈 또 이제 편의점에서 콤비니에서는 이 슈가 엄청 유명하거든요. 맛있다고 생크림하고 이게 진짜 맛있다고 해서 이걸 골랐고 이거는 일본에서 이제 회사분들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게 맛있어갖고 또 이제 직접 일본에 왔으니까 제가 골라왔습니다. 예스. 네 저는 항상 일본에 오면 이빵 항상 먹어요. 했던 거 그지? 이거 우리 놀러 갔을 때도 나 이거 사 먹었었어. 이거랑 항상 먹는 젤리. 젤리 무조건. 항상 먹는 거 이거 두 개 샀습니다. 항상 먹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와서 또 항상 먹던 걸 시원하게 샀습니다. 오스스메시마스. 저는 뭔가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이거 골랐고요. 그리고 저 와사비를 좋아하는데. 와사비랑 간장 이 참 콜라보레이션 된 자가리코 오이시네. 우와.